네, 다음은 훈련 소식입니다. 육군 11사단이 지난 3일 육군 항공과 함께 공지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기갑과 공병, 방공, 육군 항공의 통합 전투 운용 능력을 길렀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적진의 포가 쏟아집니다. 육군 11사단의 공지합동훈련 현장. 공지합동훈련은 전면전 상황 시 공중과 지상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박격포의 공격준비 사격으로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어 전차와 장갑차가 적진을 향해 포를 날리며 빠르게 기동합니다. 방공대대의 자주대공포 비호는 기관포로 공중 위협을 제거하고 가상으로 설정한 장애물 지대에서는 통합 화력이 동원됩니다. 헬기가 하늘을 엄호하는 사이 공병은 지뢰 등 장애물을 극복하며 기동로를 확보합니다. 기동로를 통해 전차가 신속히 적 본진으로 침투하면서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더운 날씨로 훈련이 쉽지는 않았지만 전우들과 함께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주둔지에 살수 없는 공지합동 훈련을 하며 막강한 전투력의 주역이라는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지상전의 승리를 보장하는 공지통합 전투 수행 능력을 완성하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최상의 전투 준비 태세를 확인하였습니다. 강력한 지상군의 능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1 전차와 K21 장갑차, K30 자주대공포 비호 등 전투 장비 60여 대와 병력 600여 명이 투입돼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전장 기능이 통합된 전투 훈련을 통해 입체적인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